2017년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은 제일약품입니다. 자, 제일약품이 제일파마홀딩스로 재상장이 되면서 오늘 강하게 상한가가 진입이 됐죠. 자, 그래서 제일파마홀딩스 오늘 대박이 또 한번 터진 종목이 생겼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8,0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봐라.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드리는 이야기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제일약품의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8,000원이면 이거 대박이다. 지금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매수를 해놓고 그냥 1년, 2년, 3년 동안 중장기 홀딩을 하면 틀림없이 1000%의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리면서 아직까지도 이 종목은 지난번에 1200% 수익을 내고 급락을 했죠.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자, 급락을 했는데도 매도 분석을 내지 않았더니 결국은 오늘 반등이 오면서 상한가가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주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바닥주. 자, 제일약품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거 그때 당시에 초대박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카페인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약품, 지금은 이제 제일파마홀딩스로 사명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딱 들어가서 보면 이거 초대박 상품이다 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를 땡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고점에 물린 종목이 있거나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을 때 잠재자산 5만원 아끼지 마십시오.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 명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이 대박 상품인지 쪽박 상품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잠재자산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제 카페에 오셔서 전 종목 잠재자산과 이 회비 안내, 여기는 회비 안내지 안내를 적은 내용이지만 이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밑에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평가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지금보다 지금 현재가보다 잠재자산이 싸다 그러면 이거 초대박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꼭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앞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페 메인 카페입니다.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 바닥주를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요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 꿈의 수익률 대박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보십시오. 자, 자그마치 수익률이 300% 400%는 돈도 아니다. 보통 1000%에서부터 많게는 2000% 4000%까지 난 이 꿈의 수익률,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 둘 다 검토를 하십시오. 자, 검열을 하시고요. 자, 이것은 제가 올해 실전 투자를 해서 10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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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신용으로 다 매수 땡긴 겁니다. 위에는 현금으로 매수한 거고요. 밑에는 다 신용으로 매수해서 800% 900% 1000%의 수익을 낸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요, 100만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전업 투자입니다. 전업 투자.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전업 투자를 할 것인가? 전업 투자는 누구나 원하는 그런 직업이죠. 자, 그렇지만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길게 1년, 2년, 3년 동안 중장기 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더 큰 대박을 낼 것인가, 아니면 매일 이렇게 달콤하게 몇십만 원씩, 많게는 몇백만 원씩 수익을 내는 전업 투자가 더 큰 수익을 낼 것인가. 장기적으로 보면 전업 투자를 하는 전문가가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 투자자가 매달 월급을 받아서 1년, 2년, 3년 동안 꾸준히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중장기 홀딩하는 사람의 수익률을 절대 못 쫓아간다. 제 이야기가 정답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자, 여러분들 전업 투자를 하셔서 매일 이렇게 꿈의 수익률을 내고 싶으신 분은 전문적으로 배우셔서 투자를 하셔야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매달 몇십만 원씩은, 매일 몇십만 원씩, 그 다음에 매달 뭐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자, 이건 아무나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 자, 전업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급등주로 올라타기 때문에 손절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고수다라고 해도 10번 진입해서 두세 번은 꼭 물리게 돼 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손절을 친다면 내 원금이 날아가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전업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아침장에 갭상으로 치는 급등주를 올라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전날 상한가 친 종목 상따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업 투자는 바닥주를 매수하는 겁니다. 바닥주를 안전하게 매수를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절대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만 매수를 들어간다. 자, 그렇게 전업 투자를 하시면서 요것은 바닥주를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바닥주를. 자, 전업 투자, 똑같은 종목을 투자를 하더라도 전업 투자와 그 다음에 중장기 홀딩을 이렇게 병행을 하는 이런 투자법을 하셔야 양쪽에서 다 크게 먹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배우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자, 제일약품 주가 예측 정보죠. 지금 사명이 바뀌어서 제일파마 홀딩스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액면가가 변경이 된 겁니다. 액면가가 변경이 돼서 이 종목은 13,500원 이렇게 돼 있죠. 13,500원. 액면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8,0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2013년도이기 때문에, 자, 바닥에서 33% 상승 중입니다. 경기선을 깨지 않는 한 홀딩 하십시오. 자, 이 종목은 제가 여기 바로 밑에, 제가 이, 요 밑에 댓글로 잠재 자산을 적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이하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잠재 자산이 2014년도에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 댓글로, 여기 답변 댓글로 잠재자산을 적어놨기 때문에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대박이다. 아, 자,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이유, 바로 여기가 8,000원대입니다. 여기가 2012년도, 여기가 2013년도거든요. 2013년도 초 여기가 지금 8,000원입니다. 지금 8,500원,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바닥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잠재자산을 딱 들어가서 보면 이게 초대박이다. 이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서 매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아서 매달 주워 담으시면,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든, 자, 직장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건축 현장이나 이런 내 몸뚱아리로 돈을 벌 수 있는 험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루에 아무리 못 벌어도 한 10만원 이상 일당 벌이는 한다. 자, 시골에 가서 여러분들이 양파 농사 짓는 데 가서 양파 하루 푼값을 받아도 할머니들도 8만원, 9만원씩 받는 세상인데 젊은 사람들이 그 10만원 이상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할 곳은 지천에 깔려 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험한 일을 선택을 해서라도 내가 1년, 2년 동안 한 달에 300만 원씩 험한 일을 해서
하루에 일당 10만원씩만 해도 300만원인데, 생활비 빼고 한 250만원, 결혼 안 하신 분들이죠. 좀 독하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한 달에 200만원 이상 저금을 한다면 1년이면 3천만원입니다. 자, 그 3천만원을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한 2년만 모았다면, 그래서 이 종목을 매달 월급 탈 때마다, 이게 2013년도, 2014년도 아닙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모았다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면, 자, 이 종목이 지금 1200% 친 겁니다. 여러분들 3억 6천만 원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는 아직까지도 지천에 깔려 있다. 아까 제가 2013년도 초에 여기에서 바닥에서 추천드린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자, 이런 꿈의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자, 여기 왼쪽에 카테고리 보시면 100에서 1000% 추천주.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1000% 예측, 1000% 예측, 300%, 500%, 그다음에 400%, 1000%, 600%, 이렇게 오를 종목,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라도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이런 종목을 매달,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 주식계좌에다가 주워 담으시면 또 압니까? 이런 종목이 제 예측대로 1000%가 터진다면 여러분들 1년 동안만 주워 모아서 3천만 원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모으는 기간 1년, 그 다음에 급등하는 구간 1, 2년, 자, 2013년부터 2014년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매집했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2년, 3년 지나 여러분들의 자산이 이런 제1약품처럼 3억 6천만 원이 될수 있다. 그럼 그 3억 6천만 원으로 또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한 10종목 주워 모으시면 앞으로 또 2, 3년 후에 여러분들은 그 3억이 30억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3번만 주워 모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3억이 30억이 되고, 그리고 30억 투자금이 또 300억이 되는 그런 10년 후에 미래를 여러분들이 설계하십시오. 지금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내가 직장이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취직할지 모르는 이 불투명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노량진에서 그냥 처박혀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꿈의 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다라는 것, 그런 희망이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이런 걸 전파하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자,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자, 그러신 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 주식,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한 종목이라도 선택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그렇게 미래 설계를 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